오늘 오후 1시 10분쯤에 호텔 보안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오늘 언터처블 제작 발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한이 있다. 터뜨리겠다라는 내용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호텔 측은 JTBC 관계자와 내용을 공유했고 경찰 측과 보안팀에 전화를 해서 위협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됐습니다. 경찰 측이 즉각 출동해서 입장하는 기자분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또 혹시나 했을 사고에 대비를 해서 행사장 수색을 마쳤습니다. 15분 동안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행사장 내부에는 위험물이 없음을 저희 측에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경찰 측이 요청하는 대로 여러분께서 신원 확인을 한 후에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번거로움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다만 모든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색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 끝까지 안전을 위해서 경찰 측에서 대비를 해주시기로 하셨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약간의 번거로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협조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 또는 무음 모드로 바꿔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